이재호 선수가 경기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세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쓰리뱅크. 아, 이번에도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와, 조재호 대단한데요. 지금도 완벽하게 1세트보다 더욱더 정확한 두께에 맞으면서 자, 다시 한번 초구 공략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1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초구 잘 공략해낸 조재호 선수고요. 옆돌리기입니다. 자, 시원하게. 네. 오늘 특히나 조재호 선수에게 가장 돋보이는 건이 완급 조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지금 거의 뭐 넘치다 못해 지금 뭐 쓰러질 지경이에요. 지금 모든 공들이 거의 득점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자, 지금 이 배치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부드럽게 들어갔는데요. 대단하네요. 4대0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네요, 조재호 선수.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이제 막 30분 조금 지났는데요. 자, 뱅크샷이에요. 네. 자, 밀림이 생겼어요. 회전 있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들어가요. 이건 뭐, 조재호 선수 치는 대로 득점이 됩니다. 오늘 조재호 선수 말릴 수가 없는데요. 예. 자, 회전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부드럽게. 살짝 모자라네요. 네. 아, 조금 그래도 더. 뭐 1이닝부터 6득점 뭐 그렇죠. 대단합니다. 순간 분리각이 좀 커지면서 회전이 다 풀어지는 예.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아, 강동구 선수 힘 많이 빠지겠는데요. 아, 이게. 이게 그 좁은 틈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경기력에 이게 영향이 오죠, 이러면. 조재우 선수가 워낙 지금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았던 강동구 선수마저도 살짝 실수를 하고 마네요. 횡으로 또 깔끔하게 그죠? 들어가요. 지금도 빠질 데가 없는 질로 만들어졌죠. 예. 조재호 선수의 머릿속에도 지금 분명히 탑 에버리지 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 텐데 표정은 상당히 집중이 잘돼 있습니다. 네, 두께 좋았어요. 그렇죠. 두께.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조재호. 또다시 연속 득점입니다. 점수 8대0. 3세트에서도 지금 4점대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사용을 하나요? 하지 않네요. 네. 그대로 갑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도 좋아 보이는데요. 이 공은 빠졌습니다. 아쉬워하죠, 조재호 선수도. 예. 이렇게 뭔가 조절을 해내는 각도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들이. 지금처럼 뭐 놓칠 수 있어요. 강동 선수는 뒷공마저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예. 지금 하향 공이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공을 좀 강하게 노려봤는데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불비각은 참 잘 만들어냈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끌어내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패치였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지금 뒤돌리기 각도가 있지만 키스를 빼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패치가 서 있네요. 여기서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조재호. 네. 어려운 키스를 빼지 않고 좀 멀리 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 선택했네요. 자, 살짝 닿는데 여기서는 빠졌지만 네. 아, 노란색 공이 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첫 두 번째 공타가 나왔네요. 네. 3세트에서는 처음 공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3세트에 첫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빗겨치기로 강동구 선수가 드디어 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좀 빠르게 내려주면서 각도 형성. 강동구 선수도 지금 나와 있는 배치는 크게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득점이 네, 아, 됐네요. 마지막에 점점 짧아지나 했는데 하얀 공 쪽으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슈를 옆으로 살짝 비틀면서 회전을 잘 만들어냈던 강동구. 네. 몇 개 빗겨냈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안 맞았다라는 시그널. 네. 끝까지 공을 바라봤던 강동구인데 이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세. 예. 하지만 앞 썼던 세트에서 이 자세로 또 득점을 성공했던 조재호 선수인데요. 볼까요? 키스 빠져야죠. 들어가요. 야, 조재호 지금 뭐 길을 거의 만들었는데. 예. 네.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득점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조재호 선수 오늘 전체적으로 당구대하고 뭔가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키스 빼내면서 옆돌리기. 네, 확실하게 길게 시도했는데요. 조금 더 휘어지면서 커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직접 득점을 노렸는지 확실히 좀 알아보기는 쉽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강동우 선수는 어려운 배치 공략을 해야죠. 하단 당점으로 각도를 끌어냈는데 미세하게 감기는 또 진행이 되면서 짧게 빠져나갔네요. 네. 좀 더 충격이 좋게 만들어지면서 긴 각도 형성을 시도한 강동우 선수. 뱅크샷 노리고 있죠? 네. 원뱅크. 이 공이 또 안 들어갔네요. 네. 혹시나 좀 두꺼운 두께 맞으면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지금 얇은 두께를 노렸어요. 네. 멈출 줄 모르던 조재호 선수의 상승세에 약간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물론 아직 점수는 여유는 있고요. 1점. 지금 뭐 짧은 쪽으로 진행을 시키면 득점 확률이 높은 뒤돌리기.
강동원 선수가 이제 쫓아오는 점수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나. 아. 그래도 강동구 차분하게 한 점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단 당점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확실하게 득점이 되는 장면 네. 나왔습니다. 앞돌리기. 자, 오, 두께가 제대로 공략이 되지 못했어요. 점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예민한 옆돌리기. 아, 깔끔하네요. 자신감이 있어요. 네. 조재호 선수.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고 역회전 이용을 했죠. 여유 있게 다시 도망가는 조재호. 자, 지금도 진행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회전인데요. 아, 네. 들어가요. 이렇게 공이 잘 맞는 날 선수들 뭐 이렇게 경기 끝나고 물어보면 공이 정말 크게 보인다고 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아. 조재호 이제 2점 남았습니다. 네. 아, 지금도 역회전 원뱅크. 네. 상당히 예민한 진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횡을 노리는데요. 자, 이게 짧게 되나요? 이야, 이것도 들어갑니다. 네. 매치 포인트. 이번 이닝의 마무리 때도 지금 뭐 조재호 선수. 네. 아, 이거 네. 안 들어갔어요. 아, 이게 들어갔더라면 에버리가 3.461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3점대라면 정말 깨기 힘든 예. 에버리지예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붙어 있는 공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살짝 휘어지는 예. 각도가 나왔죠. 강동훈 선수도 끝까지 자, 뭐 표정에 큰 변화 없이 그렇습니다.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어두워진 듯한 표정이긴 한데요. 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선수. 네. 아우. 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그럼요. 돌리기 대회전으로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내려오는 키스를 조심해야죠. 아, 살짝 키스가 났는데 자, 진행은 되고 있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코너에 있던 공 살짝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기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내공의 진로가 네,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얇은 두께 앞돌리기. 아,
그건 두꺼운 두께 맞았죠? 자, 이게 부드럽게 짧게 스트로크를 맞는데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재호 선수의 매치 포인트 상황. 자, 지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뱅크샷이죠. 조재호 선수 이제 대회전 각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 돌아서 빨간 공 뱅크샷 아래쪽에 쿠션 맞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각도 좋아요. 아~ 깔끔하게 경기 종료 해결이 되네요. 세트 스코어 3대 0 셧아웃 승리하면서 조재호 선수가 기분 좋게 64강에 진출합니다. 네. 아, 최근에 봤던 조재호 선수의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에버리지 3.2를 넘기는 조재호 선수의 완벽한 승리였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 말 그대로 쾌조의 스타트입니다. 네. 네. 본인도 만족스러운 경기를 겪는지 엄지척을 하네요. 아, 조재호 선수가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네. 어, 이번 대회 128강전에서 오.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야, 스타트부터 조재호 선수가 이번 대회에 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로 좀 급부상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어지는 64강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